이곳에선 무엇을 보든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2012 부산 국제모터쇼 현장입니다.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에서는 바다를 품은 녹색 자동차의 항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11일간 부산 덱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모습의 자동차부터 자동차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콘셉트카, 하이브리드를 접목한 신개념차, 이 모든 것들을 더 빛나게 하는 자동차 모델들. 24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012 부산 국제모터쇼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여 명의 국내외 기자를 비롯해 각 기업별로 특별 초청한 주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신차 및 콘셉트 차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BMW 미니 프레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프레스데이에는 다니엘 헤니가 깜짝 등장해 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된 부산 국제 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는 프레젠테이션 17분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각 기업만의 특징 있는 무대와 모델들의 의상, 퍼포먼스 등 색다르고 다채로운 무대도 볼 수 있었습니다. 25일에는 부산 국제 모터쇼 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자현악 3중주와 비보이의 퓨전 공연을 시작으로 허남식 부산시장,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 재종부 부산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자동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커팅식 후 노영국 덱스코 관계자의 행사 개요 브리핑이 이어진 후 개막식 VIP 관계자들은 각 기업의 자동차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이번 모터쇼 주제에 맞게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등을 둘러보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몸소 느꼈습니다. 허남식 시장은 한국은 짧은 시간에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으며 동남권 자동차 산업벨트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번 모터쇼는 한국 자동차의 저력과 세계 자동차 산업 미래를 보여주는 모터쇼라고 했습니다. 또한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 성장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궤를 같이 할 정도로 한국에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 계속적인 기술 교류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2012 부산 국제 모터쇼는 주력 판매 차량 모델 및 신차 공개 등을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메가 이벤트로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됩니다. 덱스코는 개막식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장사진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색다른 차를 많이 봐서 좋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따라하고 왔는데 좋은 구경이 될 것 같아요. 이번 2012 부산 국제 모터쇼에는 완성차 및 부품, 용품 등 총 6개국에서 96개사가 참가합니다. 2001년 덱스코 개장 전시회로 개최돼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부산 국제 모터쇼는 매회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초대형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층 달아오른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과 2012 부산 국제 모터쇼의 인기를 반영하듯 국내 5개 승용차 및 3개 상용차 브랜드를 비롯해 해외 14개 브랜드 등 총 22개 완성차 브랜드 모델 173대 차량을 선보입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62% 이상 늘어난 수치로 부산 국제 모터쇼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2 부산 국제 모터쇼는 바다를 품은 녹색 자동차의 항해라는 주제를 반영이라도 하듯 대부분의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예, 포드는 현재 친환경 기술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고 계신 퓨전 차량은 국내 하반기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포드 전략 아래 포드가 미국과 유럽에 동일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 아래 설계된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형 세단 시장에서 전면부 디자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저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 2차 전지의 가격도 내려가야 되고 또 전기 공급에 대한 그 부분도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국가 전력, 에너지 수급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는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 그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그 미래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쪽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기존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연비 효율을 극대화시킨 신차들을 비롯해 기술력 향상에 따라 점차 대중화 추세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대명사로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의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친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한 녹색 그린카 시대의 트렌드를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시장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을 더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 부산 국제 모터쇼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국 어디서나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튜닝카 페스티벌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SP 통신 강혜진입니다.